특별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살려줄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술이에요. 들어, 찍어, 들어, 찍어, 그겁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들어, 찍어는 트러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트러블 샷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 평평하지 않고 아니면 러프에 들어가 있거나 벙커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평평하지 않은 라이에서 내가 공을 쳐야 되는 그 상황, 그게 바로 트러블 샷이다라고 일반적으로 답변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트러블 샷의 의미는 조금 더 광범위해요. 어떤 거냐면 너무너무 좋은 평평한 드라이버를 칠 수 있는 티잉 그라운드에서 여러분들이 그날따라 저처럼 요즘에 드라이버가 자꾸 날리면 불안하죠. 불안하죠. 그러면 그 상황은 너무너무 평평하고 티도 늘 일정에 꽂혀있고 아주 좋은 상황인데 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면 그때는 일반적인 샷일까요? 트러블 샷일까요? 맞습니다. 저는 놓여있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너무 자신이 있어서 나는 다리도 들고 나는 오늘 완전히 칠 수 있어! 라는 사람한테는 이러한 상황이 트러블이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평하지만 자체가 막 불안한 사람한테는 그 상황이 트러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트러블 샷의 정의는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큰 상황에서 해야 하는 그 스윙, 그 상황 자체를 트러블 스윙 또는 트러블 샷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공식이 들어 찍어입니다. 들어 찍어 보세요. 지금은 아직 들어 찍어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안 드려요. 여기에서 들어 찍어를 하는데 딱 놓고 들어 찍어 그냥 팍 찍는 거예요. 근데 거리 한번 보세요. 지금도 170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다시 들어 찍어 그냥 찍은 거예요. 들어 찍어 들어 찍어 어때요? 제가 평소에 쳤던 거리와 크게 변하지 않고 나가고 있죠. 자, 이 상태도 마찬가지죠. 지금 드라이버 늘 저는 트러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들고 이것도 L 들어 찍어 딱 찍은 느낌이에요. 다시 들어 찍어는요 진짜 이것만 하고 다녀도 스코어는 진짜 잘 나올 수 있어요. 다시 잡고 들어 찍어 지금 딱 찍은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L2L을 할 줄 알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제가 평소에 치던 것보다 한 20m 또는 15m 정도만 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들어 찍어. 이게 바로 들어 찍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 찍어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들어 찍어. 들어 찍어는 일단 상황 자체가 만만한 상황은 아니죠. 일단 내가 불안한 상황이면 컨트롤을 잘 하기 위해서 일단은 클럽을 무조건 5cm는 짧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내가 훨씬 더 찍고자 하는 포인트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립을 5cm를 짧게 잡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짧게 잡게 되면 그만큼 내가 셋업을 할 때 공 쪽에 가까이 좀 서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스윙은 전체적으로 풀 아크로 돌리는 스윙입니까? 끊어주는 스윙입니까? 끊어주는 스윙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어센딩 블로우, 즉 위로 치는 상향 타격 형태보다는 다운 블로우라고 하는 디센딩 블로우의 하향 타격 형태가 더 클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놨던 그 공의 위치보다 공을 한 개 오른쪽에 놓습니다. 5cm를 짧게 잡으면 공을 한 개, 그러니까 뭐 한 4cm 정도 되겠죠? 우측으로 옮기고 그리고 더 불안해서 풀스윙까지는 필요 없는데 정말 해야 되는 상황에서 10cm 정도를 짧게 잡으면 공을 두 개 정도 우측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이게 만약에 가운데라면 여기에서
5cm를 짧게 잡으면 가운데에서 이렇게 한 개 정도. 그 다음에 10cm를 짧게 잡으면 우측으로 두 개를 옮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들어 찍어를 하는 기본적인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는 셋업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5cm 정도밖에 안 불안해요. 1단계 불안이에요. 지금 1단계 황색 경보예요. 황색 경보. 황색 경보면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딱 놓죠. 근데 오른쪽으로 놓는데 여러분들이 클럽 페이스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셋업을 하게 되면 우측으로 밀려요. 왜냐하면 공이 우측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평소에는 이렇게 해서 스퀘어가 들어오는데 이쪽에 있으면 어때요? 아무리 돌려도 약간 열린 상태에서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을 우측에 놓으면 바로 잡지 말고 클럽 페이스를 타겟과 스퀘어로 만든 상태에서 5cm를 짧게 잡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똑같이 L하고 찍어입니다. L. 이런 식으로 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뭐 치고 나서 이 정도까지는 왔지만 그거는 관성력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들어 찍어예요. 근데 L을 해야 되는 이유는 L은 L, L, L 어찌 보면 코킹을 쓰는 거죠. 그 트러블 상황은 라이가 좋지 않은 경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정확하게 볼 컨택이 먼저 되게 하려면 얼리 코킹의 동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L, L, L에 대해서 많은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더 불안해졌어요. 이거는 풀스윙도 어차피 못하고 나뭇가지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클럽을 너무 높게 들면 위에 닿을 것 같아요. 그럼 10cm를 짧게 잡아요. 그럼 10cm를 짧게 잡은 만큼 당연히 채가 짧아졌으니까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공의 위치는 최초 가운데에서 5cm 짧게 잡을 때는 공 한 개, 더 짧게 잡을 때는 두 개. 근데 이때 그냥 서는 게 아니라 그냥 잡으면 열려 맞으니까 돌려놓고 잡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의 이제 오른발 안쪽으로 오겠죠. 이 상태에서 10cm 짧게 잡고 클럽 페이스는 타겟의 스퀘어 이 상태로 딱 잡았어요. 그러면 대신에 손은 보통 이렇게 오른쪽으로 두게 되면 사람들 이렇게 두는 분들이 있는데 손의 위치는 절대 왼쪽 허벅지의 법칙입니다. 무조건 뭐 어디 옮겨둔 게 있는데 손은 최초에 셋업했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다 놨고 그 다음에 10cm 짧게 잡았고 이 상태에서 L 하고 찍어줘. L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그 클럽 길이도 짧아졌기 때문에 약간 거리는 줄겠습니다만 그 상황을 유연하게 탈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제가 드라이버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드라이버 저 요즘 불안하죠? 5cm를 짧게 잡고 평소에 왼쪽 허벅지, 왼쪽 발 뒤꿈치 있었다면 공 한 개 정도, 그리고 클럽 페이스는 약간 닫은 상태에서 잡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차피 L은 얼리 코킹 형태니까 여기에서 들어 찍어줘. 그럼 약간의 다운블로 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도 드로우가 굉장히 이쁘게 났지만 악성 후까지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래도 230m가 나가거든요. 근데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10cm를 짧게 잡아요. 근데 사실 이걸 권장하진 않아요. 그럼 공이 거의 가운데 오거든요. 가운데 오는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를 닫고 이렇게 되면 체중 이동도 약간 불편해서 그렇지만 드라이버는 대체로 이렇게까지 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L 바로 꺾어죠. L 바로 치면 진짜 뭐 임팩트가 워낙 정확하니까 거리에 대한 그런 손실은 없지만 상당히 그 순간에 이제 부담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골프 스윙은 뭐 들어 찍어 들어 뻗어 들어 떨고 됐고요. 다 필요하지만 L2L만 제대로 여러분들 걸 만들면 정말 이거는 또 다른 세상이 열린다는 걸 여러분들은 진짜 아셔야 돼요.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